볼만한 거 이제 한번 쭉 골라봅시다. 여기 하나 있고 엄청납니다. 여기 저 방방직이고요. 옛날에 방직 공장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 카페를 만들어놨어요. 방직의 커피숍 카페의 분위기입니다. 아, 독특하죠? 저 바깥에도 있고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독특한 카페를 찾아갑니다. 안되가노네. 여기 60m 가는 것 같아요. 조형방직이라고 내비게이션 치시고 오시면 여기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. 조형방직 이제 차가 나가는 곳이고 저쪽은 들어오는 곳입니다. 조형방직은 저 저쪽에 안쪽에 있는데 주차장이 별도로 돼 있어. 저 안이 전부 다 조형방직 주차장이야. 이게 이제 1933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조형방직. 요 옛날에는 이제 방직 근무 했었는데 갤러리로 됐네. 좀 뭐 미술관 같아요. 조형방직. 들어가 볼게요. 신문 조형방직 여기 있고 여기 있네. 카페인가 보다. 여기 베이커리도 있고.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네요. 와, 철제 건물들입니다. 전부 다 철제 건물. 네. 야, 여러 가지 빵들이 있네요. 여기 조형방지 옛날 여러 가지 있고 여기 케어 키저 존이라고 돼 있습니다. 아, 옛날 도구들 기물들이 여기 막 다 있네. 잡동사니 막 하여튼 공구 농기구 뭐 온갖 것 다 있습니다. 쭉 한번 볼만하고 음식 주문은 저쪽에 사네요. 보니까 방지 건물입니다. 예, 와우. 옛날 전화폰하고 트랙터. 음식은 여기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. 야, 건물도 엄청 나갔습니다. 먹을만한 거 이제 한번 쭉 골라봅시다. 여기 하나 있고 메론빵, 당근빵. 냉면바게트 프렌치 피클. 카페인데 와 엄청납니다. 여기 저 바깥에도 있고 뭐야 옛날 뭐 공장의 사무실 같은 어떤 그런 건데 방방직이고요. 옛날에 여기 방직 공장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살려서 이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. 정말 멋지네요. 여기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. 천정도 보면 옛날에 있던 그대로입니다. 여기 나가는 문에 다리미를 이렇게 여기도 이제 야외 카페처럼 돼 있어요. 여기 카페 조형방직이고 여기 옛날 뭐 트랙터 같은 거고 지금 여기에 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. 저기 나무에
조양방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여기 외국인도 많고. 언제 태극기부터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반납하는 거 리턴. 이 테이블이 테이블. 저 위로도 있어. 옛날 백시계 봐봐. 액자. 저 안에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2층에 올라가는 길이에요. 2층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이제 2층으로 올라오니까 아 작은 공간이 하나 있네요. 테이블 한 서너 개 됩니다.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. 방직의 커피숍 카페의 분위기입니다. 아, 독특하죠? 이 트랙터가 있는데 여기가 테이블이에요.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이제 음식 채소 요 2층 올라가는 길이에요. 저기 이제 화장실도 저쪽에 있고. 조양방직의 분위기입니다. 카페의 분위기.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조양방직의 분위기 정말 독특하네요. 저 안에 이건 남자 화장실이야.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. 여기 퇴식구, 퇴식구. 그런데 끝내주지 않습니까? 저 나가는 길이고. 저기 자율포장대 여기 있어요.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여기. 이제 조양방직에서 나갑니다. 나가는 문 여기. 아이고 전기다리미, 전기다리미, 전기다리미. 아, 오늘 여기 이제 시그니처 베스트 메뉴 소금빵 바게트하고 천사유옥. 아까 먹어본 게 천사유옥이고 슈플레하고 구름에 생크림, 바삭 양 앙버터, 맥남 바게트, 바질, 호롱 소시지 등등 여러 가지네요.